네, 안녕하세요. 옥탑방에 놀러온 다싱다슨 고요란 모릅니다. 자, 오늘 제가 옥탑방에 구독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자,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오늘 옥탑방에 이제 호스필드 두 마리를 입양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육지거북을 키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육장 세팅이 우선이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달라요. 일단은 육지거북을 키우려 했으면 이제 어떤 육지거북을 데려와야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육지거북이가 얼마나 크는지, 그리고 사육장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육장을 어느 공간에 둘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기본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본인데, 네. 그 기본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물생활이나 이런 쪽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그거를 생각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자,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사육장 세팅.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애기 밥 사다 놓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데려오기. 애기 데려오기. 네. 잘 키우기. 잘 키우기. 그쵸, 보통 이게 일반적이긴 하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딱 육지거북도 소형이 있고 중소형이 있고 뭐 중형, 대형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작은 애 데려올 거니까. 그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리고 사육장도 중복 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애초에 큰 사육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거북이 사이즈에 맞춰서 키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복 투자 때문에 제일 큰 걸로 하면 좋지만, 집안의 공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스필드처럼 작은 경우는 좀 두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두자는 학쿨존이 안 나눠진다라고, 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나누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은신처. 아, 은신처. 은신처 자체가 쿨존이에요. 네, 안에가 시원하니까. 네. 대신에 문제는 그거죠. 활동 공간이 좁아지는 거. 네. 네. 근데 다행히 우리 구독자님은 세자 사육장이라, 네, 그나마 좀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떠세요? 호스필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네. 또 마침 또 고르신 게, 물론 두 마리밖에 없지만 딱 발색부터가 딱 나눠지거든요. 맞아요. 한 마리는 지금 굽다 못해 거의 탔죠. 탔고 한 마리는 잘 구워졌고. 네. 이렇게 두 마리를 데려가서 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 다른 샵에서, 네, 이제 육지거북을 보고 나서, 네, 호스필드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호스필드 외에 또 괜찮은 육지거북이 또 있었는지.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요. 얘네가 레드풋. 네. 얘네가 육지거북 중에도 초식 잡식이 있는데, 얘네가 잡식이거든요. 네. 얘네 이제 미럼 막 이런 거 다 먹어요. 귀뚜라미도 다 먹고, 그리고 얘네는 단백질 위주로 사육을 해야 돼요. 아, 단백질 위주로? 네. 얘네도 봤을 때 되게 귀여웠어요. 네, 얘네는 새끼 땐 귀여운데, 네, 또 얘네도 호불호가 좀 있어요. 크면은 약간 좀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 타원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육지거북을 오늘부터 이제 사육을 하시게 됐잖아요. 궁금하신 거? 걔네가 먹을 수 있는 게, 네, 한정돼 있잖아요. 네. 잘 갈아도 안 되고, 써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식단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골고루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식단 짜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식단 짜기가? 네. 네. 그래서 그 식단 이제 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 7일이잖아요. 전 그러니까 한 번에 다양하게 안 줬대요. 오늘 만약에 치커를 줬으면 내일은 뭐 주키니 호박을 준다든가 그 다음 날은 뭐 다른 걸 준다든가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골고루 먹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료를 먹으면은 이제 등갑이 막 이제 이상하게 변한 산순을 받거든요. 네. 사료만 먹었을 때인가? 그래서 사료 주는 주기 이런 것도 좀 각각 말이 다 다르셔가지고. 싶었어요. 사료도 너무 과하게 주면 이제 피라미딩이라 해가지고 네. 등갑이 이제 뾰족하게 올라온다던가 성장하면서 얘네가 갑장 사이에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선이 벌어지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네. 사료를 많이 먹다 보면은 급성장이 오죠. 네, 급성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나이에 맞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성장이 오면서 어디 쪽 갑장은 벌어지고 어딘 안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갑이. 네. 그리고 얘네 큰 아이들 그 응가 영상을 좀 봤거든요. 네. 작은 아이들 응가는 이 흙에서 어떻게 찾았어요? 아 흙 같은 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호스필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데려가시니까 네. 호스필드는 기본적으로 설사를 안 해요. 어쩌다 할 수 있는데 자주 하는 애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는 설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응가도 이제 단단하게 싸기 때문에 바닥지 위에 싸잖아요. 좀만 시간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네. 굳거나 아니면은 이 코코비트 바닥지랑 같이 뭉쳐져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이거 똥이다 딱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얘네는 쉬어도 네. 네. 그런 거 봤거든요. 그게 맞아요? 어떤가요? 오줌. 오줌을. 네, 일주일에 뭐 한 번 쌌다? 그거는 수분을 많이 섭취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네. 하루 먹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호스필드 같은 경우는 네. 얘네는 이렇게 설명드려야겠다. 육지거북이가 요소형이 있고 요산형이 있어요. 요소는 말 그대로 그냥 물만 나오는 거고 요산은 커연 그 순두부 같이 생긴 거. 네. 그것도 같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호스필드 같은 경우는 요산형이에요. 그래서 수분도 어느 정도 먹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산이 배출이 잘 되는데 잘 안 되면은 요석이 생겨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장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복합을 갈라야 돼요. 갈라서 수술을 해야 돼요. 네. 심하면은 그 막혀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도 섭취를 해줘야 돼 얘네는. 그러면 그 온역에 대해서는 뭐 자주 해야 된다 아니면 건강하면은 뭐 그냥 가끔 해줘도 된다 네. 그렇게 말이 나뉘는데 네. 호스필드 같은 경우는 온역을 그럼 어느 쪽 말이 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호흡기가 약하다 보니까 온역을 자주 해주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온역을 자주 해주면 좋지 않다라는 주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그 신진대사가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얘네는 변온동물이잖아요. 스스로 온도 조절도 못하고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소화도 엄청 느려요. 근데 온역을 해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소화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온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온역을 자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어제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오늘 온역을 시킨다?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된 채. 그래서 자주 해주는 게 좋지 않다는 주의예요, 저는. 그러면 온역은 어떨 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해칠린 때는 주에 한두 번? 네. 한 번 해줘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요? 네. 38도요? 네, 물 온도. 네. 물 온도는 38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손을 넣었을 때 좀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 그냥 따뜻하다 정도? 네, 그 정도면 돼요. 그럼 온역할 때 물 높이는 그냥 거북이의 몸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하면 되고 얘네가 물에 떠 있잖아요. 그럼 다리를 계속 이렇게 땅에 못 따가지고 이렇게 파닥파닥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 다리가 다 땅에 닿아야지 얘네가 안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돼요. 얘네는 수생거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뭐가 있었는데 네. 생각이 얘네 귀가 안 들리나요? 얘네는 귀가 태아가 됐어요. 그래서 소리는 못 듣고 네. 이제 그 울림이라고 하죠? 진동? 네. 그거에는 반응을 해요. 네. 그래서 막 일정한 막 줄 때 네. 일정한 그런 진동을 내주면 네. 사람 보호자를 알아본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것도 혹시 뭐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은 한 건 아닌데 네. 해외에서는 이제 갈라파고스 육지거북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육지거북이거든요. 네. 걔랑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 얘네들은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하고 교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실제로 그런 영상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외의 애들은 정확하진 않아요. 교감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교감이 되기 좀 힘들죠.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도 대형, 소형 이렇게 있잖아요. 훈련도 소형 같은 경우보다 대형이 더 습득력이 빨라요. 그만큼 뇌도 크고 이러니까. 물론 소형견 중에 또 뛰어난 애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기본 일반적으로는 대형견이 더 뛰어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 모시고 그 옥탑방 투어를 했는데 잘 키우실 수 있겠죠? 많이 네, 어차피 제가 제 톡방에도 계신 분이라서 네, 물론 저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육지거북 제가 봐서 저도 솔직히 별의별 생물 많이 키워봤는데 최상급이에요. 진짜 사용 단위도 그래도 열심히 네 공부하면서 네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네. 잘 키워주실 것 같아요. 저 앵무새도 키우고 계시는데 네. 잘 키우시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자의 남자의 추정이잖아요. 네 추정이죠. 네, 추정. 그죠, 그게 제일 베스트죠. 네. 네. 일단 현재는 복값이 좀 달라요, 쟤네가. 네. 네, 복값은 또 크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일단은 추정 정도. 네. 네. 안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키울게요. 네. 앞으로 한 6년, 6년 키우시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한번 6년, 7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 모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잘 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앵무새 키우시는 것도 봐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